안녕하세요, 이바른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위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속에 들어간 트위티입니다. 이 육궁 풍선 3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란색 풍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문 끝에서 10cm 정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5개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주입구를 잡아서 이렇게 같은 크기만큼 방울을 이렇게 주입구 잡아서 같이 돌려주세요. 두 개의 같은 크기의 방울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주입구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같은 크기만큼의 방울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말아넣기, 사이에 말아넣기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리고기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작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고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같은 방향으로 또 돌리셔야 됩니다. 같은 크기만큼 돌려주시고, 다음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끝에 방울 하나를 남겨주시고 3등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등분. 하나, 둘, 셋. 3등분. 일단 두 개를 먼저 뽑아주시고, 같은 크기 맞춰주시고, 끝에 방울 하나만 남겨주세요. 네,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이 방울을 말아넣기 하겠습니다. 방울 두 개 사이에 말아넣기. 몸통 끝났습니다.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육궁 풍선. 네, 끝에 10cm 정도 남겨주시고, 바람 살짝 빼주신 상태에서 자,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핀치를 만들어주세요. 핀치 상태에서 자, 긴 방울 하나, 자, 긴 방울 하나, 작은 방울 하나, 긴 방울 하나, 긴 방울 하나, 작은 방울 하나, 또 긴 방울 하나. 자, 트위티 발이 되겠습니다. 핀치 부분에 함께 감아주시고요. 다음은 다리, 손가락 다섯 개 좀 길게 잡아주시고, 자, 여성분들은 손이 작으니까 좀 더 길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자, 여기서 방울 만들어주시고, 핀치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처음과 똑같이 긴 방울 하나, 작은 방울 하나, 긴 방울 하나. 자, 긴 방울 먼저, 긴 방울 하나, 작은 방울 하나, 또 긴 방울 하나, 그리고 이 핀치 부분에 돌려주세요. 자,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자, 여기서 이 나머지 끝에 부분은 이제 트위티에 이제 코가 되기 때문에 손을 뭐 남겨주시고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주기. 네, 끊어주시고. 터트려서 다시 발음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끊어주시고. 바람을 쭉 빼주신 상태에서 트위티 코, 트위티 코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터트리고 뭐 가위로 자르셔서 다시 바람 넣어서 이렇게 끝부분 이용해서 트위티 코 시켜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을 접어주시고 여기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방울 사이에 반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트위치는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 풍선 이제 끝까지 불어주시고 끝까지 불어주신 상태에서 바람을 살짝 빼주셔야 됩니다. 살짝 빼주시고 끝에 부분을 이제 함께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자, 이 꼬리 부분에다가 이 부분 주시면은 왼쪽에 앉아 있는 트위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수성펜은 안 되고 꼭 유성 매직으로 이제 눈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눈을 그리는 공식 따로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트위티가 완성되었습니다.